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은 요즘 브이로그 날짜들이 이제 밀려있다 보니까 최근에 근황들을 잘 공유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근황 토크도 공유하고 지금 좀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말씀과 또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켰어요. 일단 근황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완전히 전면 재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확진자가 950명 정도 나왔다고 해요.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막확 치고 올라와가지고 정말 무서운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도 원래는 좀 번갈아가면서 교대로 재택을 하기도 했고 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결국은 너무 상황이 무서워지니까 전면 자율재택을 하게 되었고, 정말 출근해야 되는 일이 아니면 전부 다 지금 재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며칠째 집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 밖에 나간지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집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일도 일대로 하고 공부도 공부대로 하고 그렇지만 찍을 게 딱히 없더라고요. 브이로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그닥 뭐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브이로그에서는 집에 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드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나날들보단 결산의 느낌으로다가 연말에 지금까지 2020년에 내가 무엇을 샀나, 무엇을 봤나, 그런 토크 영상들을 올리는 경우가 조금 생길 것 같아요. 그게 더 여러분도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 다른 취미들도 다 질리기 시작해서 집콕도 집콕 나름이어야지 너무 1년 동안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니팅룸 그 목도리 뜨는 키트도 3년? 4년째 하고 있는데, 목도리를 올해 9개 떴어요. 그래서 목도리 뜨는 것도 이제는 좀 질려가지고, 아, 이거를 결국은 뜨개질로 넘어가야 하나. 그래서 어제 대바늘을 시작했는데, 겉뜨기랑 안뜨기를 어느 정도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미로는 조금 뜨개질을 할것 같고요. 여러가지 인스타나 유튜브나 그런 데한 번씩 공유 드리고 할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새로 경쟁 PT를 들어가는 게 하나가 생겨서 다음 주 하루 정도는 기획 OT를 받으러 회사에 출근을 할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집에서 집콕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근황은 별거 아니지만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작은 반가운 소식은 드디어 우엉 채널의 구독자가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5,000명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5,000명이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더막 가슴에 와닿는 상황이에요. 한분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올해 안에 5,000명 가능할까라고 그저께까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야근하는 영상을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 영상 덕분에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 주셔서 지금 5,000명이 올해 안에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되게 많이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고 가끔 인스타로 DM도 보내주시고 하셔서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계속 하는 것도 그렇지만 2020년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은 게한 80%? 90% 정도? 뭔가 제 삶의 의욕을 끌어주는 요소가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 덕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매번 이벤트를 하냐, 너무 이거 되게 유난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브이로그를 쭉 봐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몇달 전이지? 제가 라임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로 텀블러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0개들이 주문을 해서 제가 지인들한테만 나눠줬었단 말이에요. 그때 한 30개 주문을 했어야 됐는데 생각보다 이게 대량으로 주문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텀블러가 이거예요. 지금 제가 라떼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아이스 음료고, 이렇게 뚜껑도 노란색입니다. 우리 라임이가 약간 노란빛이니까. 이 텀블러를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 많이는 주문을 못했고 딱 10개 주문을 했고요. 소재는 트라이탄 소재여서 따뜻한 음료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가 좋아요. 단점으로는 아이스 음료나 뭐 그런 걸 넣으시면은 얼음 때문에 눈물을 좀 많이 흘려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을.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음료를 넣었을 때 가장 귀여운 텀블러입니다. 아무튼 이 텀블러를 제가 몇개 주문을 해놔서 제가 이 영상 더보기에다가 네이버 폼 주소를 첨부해놨어요. 거기에 닉네임과 연락을 드릴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질문 중에 택 1해서 대답을 해주셔도 돼요. 2020년에
우엉 채널에서 아쉬웠던 점이나 2021년에 우엉 채널에서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다면 그 질문 중 하나를 태기를 하셔서 적어주셔도 되고 두 개 다 적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신 거에 따라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제 영상을 컨텐츠를 좀 수정하거나 더 만들어낼 수도 있어서 자세히 적어주시면 솔직히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폼을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저번처럼 추첨을 통해서 이 텀블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한은 예전과 같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설문을 받을 예정이고요. 되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5,000명도 5,000명인데 이제 연말이어가지고 연말 선물 겸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고요. 조만간 이렇게 집콕하는 김에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로 술 한잔하면서 토크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볼까 해요. 주말로 해야 할지 평일로 해야 할지 고민 중이긴 한데 이건 인스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많이 의견을 물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건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쭉 더 열심히 하는 우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